욕을 존나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까지 가가지고 국산기구 쏘고 왔냐고 욕 존나 먹고 있는 거야. 아니 좋은 거 좋다고 했는데 왜 지랄이야? 뉴텍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랄 아겠지? 알아. 난 뉴텍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좋다고 하면 안 돼? 아니 좋은 거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 오늘은 동부의 하루. 미국 갔다 와서 지금 처음 촬영이지? 그지? 처음 촬영. 그리고 저희가 기종을 바꿨습니다. 예, 존나 비싼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찍어야 돼요. 차 어딨지? 내 차 어딨지?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아주 빠듯한 일정이야. 하루 종일. 지금 일단 빠르게 이발을 하러 가야 되고, 이발하고 바로 센터 가서 팔 운동하고 끝나면 밥 한 끼 때리고, 그 다음에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기 제가 나온 상지대학교에서 또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오늘 축제라고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틀 동안 부스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 아 맞다, 그 전에 운동 끝난 다음 크라이오랑 태닝을 가야 돼. 아 너무 바빠. 진짜로 존나 바빠. 지금 몇 시냐? 지금 9시. 아침 9시. 뭐 꼭 꼬박 12시간을도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웃어? 이게 한국 와서, 미국에 있다 한국 와서 욕을 존나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성을 하고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느낀 게, 아, 이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자.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우리 유튜브 장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네. 장비 업데이트를 했고요. 장비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또 구입을 했고. 또 근데 이거 올리면 또 그런다?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부야. 컨텐츠를 잘 짜야지. 또 이렇게 한다고. 뭐 하여튼간 내가 생각했던 기준은 그렇게 좀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뭐 화질이 문제겠냐 사실상, 그지? 내 와꾸가 문제겠지. 여기는 뭐 다들 알죠 이제? 전샵이요? 네. 머리 어디서 깎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전 여기밖에 안 와요. 아니 자꾸 나한테 머리가 무슨 머리니? 그냥 오염준 컷이라고 해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합니다. 오줌 여기 컷 이렇게 해요 그냥. 네,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오줌 컷이라고 하면 똑같이 해도 빠르게. 그 나한테 운동 얘기를 안 물어보고 대부분 머리, 옷 아니면 타투, 이 세 가지야. 운동 얘기는 없어. 내가 미국에서 바보샵 갔다 왔거든. 아 진짜? 미국에서 바보샵 갔는데 걔네들 머리 안 감겨줘. 바람 존나 센 거, 이상한 거 이제 코끼리 모양 그걸로 그냥 머리 날려버리지. 이게 머리 감겨주고 그런 게 없어. 그럼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건 좀 약한 편이야? 약하지. 아니 미국에 길거리에서 구독자 만난 건 존나 웃기지 않아? 나 진짜 개충격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걸 물어봤어. 나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뒤통수가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나 얼굴 본 게 아니고 그냥 내 뒤통수 보고 쫓아온 거야.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모든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나? 네. 그런 거 같냐? 그런 사람 같은데. 아니 진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뭐하러 조심스럽지. 그렇지, 이거지. 아 이거 이렇게 찍어놓으면 또 저 PD에 또 악마의 편집 하는데. 아 그렇지. 나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욕 존나 먹고 있단 말이야 지금. 왜요? 에? 왜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국산기구 쏘고 왔냐고 욕 존나 먹고 있는 거야. 아. 대표님 원래 입 벌린 소리 안 하시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좋은 거 좋다고 했는데 왜 지랄이야?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오줌말에 약간 룰이 있어요? 룰이요? 네. 그러니까 헬스장마다 약간 그런 예절 에티켓 같은 게 있어요. 아 있지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 오줌만에 따로 뭐 이렇게 예절이 또 있어요? 뭐. 쓰레빠 신고 오면 쓰레빠로 대갈게. 대표님이 쓸 때 던지면 안 돼. 아, 던지면 개를 밖으로 던져.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막 가서 뭐라 할 것 같아. 아 해요 진짜. 아 진짜? 네, 아, 해요. 바로 지랄하는 거. 아 진짜? 난 못 봐 그런 거. 회원님 이게 아니고 저기요 저기요. 사실 이 헬스장이 본인이 운동하려고 자리 기구였기 때문에. 잘생겨졌지? 아 네. 마음에 드십니까?
나 항상 여기 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계속 맡겨놓는 데서 해야 돼. 아니면은 나 미국 갔을 때 그 미국 새끼 빰때리 빰빰했어. 이맘대로 왜 머리도 안 깎여주고. 걔 이름 뭐였지? 성혁이랑 같이 그 같은 앤데 잘라줬네. 아실 거야? 들어가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나보고 팔 좋다 그랬어. 봤잖아. 그래서 대표님이 헬린이한테 제일 추천할 만한 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라. 미안. 아 뭐 손목 풀어 잘 풀고 손목 잘 풀고 손목 잘 풀고 번갈아 가면서 풀어줘야 돼. 풀 때. 아. 손목 잘 풀고. 근데 헬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거 말고 케이블이나 덤벨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케이블 할 때는 저는 좀 엘보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거든. 앞으로 뺀 상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붙이고. 물론 뭘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3주는 거의 케이블로 많이. 이렇게. 근데 뭐, 야, 구독자들 이런 거 안 궁금할걸? 어? 안 그래? 내가 뭔 운동을 하건 별로 관심이 없어, 얘네는. 어차피 걔네들이 이거 보면서 아, 오관장이 하니까 따라해야지 이런 거 없거든. 길이가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푸시 다운을 할 때는 아, 말 안 할래. 나 필요 없어. 아 자꾸 말하려고 뭐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 안 할래. 아, 근데 대표님 미국 갔다 와서 진짜 가슴 볼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뉴텍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랄 나겠지? 알아. 아 얘기해봤어. 뉴텍 안 썼습니다. 가슴 운동을. 아니 아이 말 안 할래. 난 뉴텍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좋다고 하면 안 돼? 아니 좋은 거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쵸. 왜 난리야 내가 미치고 있다. 난 뉴텍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저 된 거 같아. 아니 바뀌었다니까 서브라니까. 옛날 뉴텍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뉴텍 토처 신형 그거 얘기하는 건데 씨 난리야. 여기가 어디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태닝샵이고 여기 안에 크라이오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크라이오테라피는 원주에서 저희만 갖고 있어요. 일단 기계가 거의 8,000만 원짜리입니다. 많이 비싸서 고가예요. 제가 크라이오테라피는 이번 시합 준비하면서 매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그다음 태닝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여기 와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태닝을 안 하고 오늘은 크라이오만 하고 빨리 우리 행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크라이오만 하고 갈게요. 이걸 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진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같은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런 이제 염증 완화에 좀 신경을 쓰면 확실히 부종이 덜 쓰이긴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뭐 시즌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천 꼭 드립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분 딱. 오케이. 이제 갈까요? 오늘 일과는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아 3시부터 또 행사가 있으니까 준비해야죠. 가서 이제 학교로 넘어가서 행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가 또 있어요. 제가 또 기증을 하는 이렇게 상지대학교 학생들 체육학부를 위해서
오늘 이벤트 때 쓰였던 것들을 좀 기증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갈까요? 네. 아, 가시죠. 축제를 즐기라고? 안 즐기면 또 욕먹는다고? 그쵸. 또 찡찡된다고. 아, 찡찡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여기서 감흥을 느낄 만한 게 없어. 야, 푸드코트는 근데 어차피 봐도 나 다이어트 해서 먹지도 못하는데 또. 그러니까 먹는 건 저희가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먹으면 마침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지금 저희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저희가 지금 상지대학교 축제에 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스예요. 오늘 이벤트를 할 거고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타이탄테크 사장님이 협찬을 해주셨어. 파워렉을 파워렉이랑 원판이랑 이거 봐 원판 미쳤어. 이거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걸로 이벤트를 할 거고 내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나 이벤트가 끝나면 이거를 기증을 할 거예요. 타이탄테크 대표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학교에 기증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서 할 거는 뭐 인바디 상담도 해줄 거고 직원들 와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턱걸이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제일 많이 하나 아마도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를 이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화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끼리 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리포 바로 진행하실 건가요? 네, 바로 할게요. 그러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유동적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 일단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첫 번째 시도. 나 생각보다 유연해. 잘 찍어라 이거. 몇 번씩 할 수 있어요? 몸뚱이가 100kg요 이거 어떻게 천천히 하는데. 무제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제한 할 때까지 하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둘 다 축하드리면 신분 돌리시고 다 참가해보세요. 들어! 오, 야, 가자 아우. 대표님 원을 몇입니까? 아, 원한... 보여 줘. 반짝반짝 들어봐. 원판 모자르지 않습니까? 원판 모자랐어. 내가 셋업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 사실 나도 못 해. 기압을 넣어야지. 기압을 왜 안 넣어? 너 한 번 더. 한 번 더 줘. 싫어. 가. 파이팅! 들어. 옛날에 뭔데? 들어.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1등이다 자, 잡고 가야 호흡 잡고 엉덩이 눌러! 머리 피고 흡! 할 수 있다! 차렷해야 돼! 차렷해야 돼! 들어! 여기 번호 해줬고 대표님한테 일자 1개월 대체 못해 다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인파가 엄청납니다 지금. 예. 설해병을 이겨라. 만만한 게 설해병이에요. 예. 대국민 만만함 설해병. 예. 다들 신청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 오늘 설해병. 여기서 일반인들한테 지면 혹여나 바로 퇴사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야, 시작. 오통과. 오통과. 설해병 오통과입니다. 예. 예, 설해병 오통과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해? 하나, 둘, 셋, 오케이. 33개 맞죠? 33개? 아, 인터뷰 한번 따야지. 자, 어디서 왔어요? 집이 어디예요? 저 기숙사사입니다. 아, 기숙사라요? 네. 몇 학년? 저 2학년입니다. 2학년? 오케이. 2학년의 패기를 보겠습니다. 아, 자, 준비하시고. 시작! 숫자 세줘요! 둘, 셋, 넷. 야, 설해병 퇴사하겠는데 오늘? 6, 7, 8, 9, 10. 야, 설해병 퇴사다 바로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야, 잘 가! 서류병 오늘부터 퇴사. 예, 네, 확정. 좀 더! 좀 더! 여덟! 오케이, 오. 야, 시작부터 서류병 이겼는데? 야, 뭐 하는 거야? 야, 일로 와. 야, 소리 지른 놈, 일로 와. 자, 그 다음은 푸쉬업이에요, 푸쉬업. 어? 설명 포징 한번 잡아주세요. 아, 아 사이드 체스트. 자, 사이드 체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백 한번 잡을까?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10개 더 해. 10개만 더 해. 100개는 해야지. 하나, 둘. 오케이. 자, 서래병 푸쉬업 이길 수 있는 사람 도전하실 분. 아까 서래병 이겼잖아. 서래병 대항마 유일하게 이긴 사람. 어, 시작. 숫자 세 줘. 야, 서래병. 서래병 퇴사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쟤는 안 되겠어. 아홉, 네. 아, 개멋있어. 아, 개멋있어. 인정. 아, 인정. 아. 다들 인도하고 가세요, 인도. 요새 노샘 내 해야 될 것 같잖아. 인도하시고, 이거. 아니, 어떻게 연락. 아, 이거. 네. 아. 이거 하시면. 오늘 MG 세대 사이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 진짜 이게 별거 아닌데, 아, 이제 기가 빨리는 느낌? 그냥 뭐 참여하시고 오늘 하루가 너무 고단하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마무리 짓기가.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이벤트까지 다 마무리했고 내일은 우리 또 촬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바쁘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